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한참 열띤 논쟁이 진행될 때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배권력이 이렇게 행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버리고 나면 앞으로 누가 거대한 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저것을 따져보기도 전에,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틈을 타고 지배권력의 권력 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신설, 그리고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보통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LH 의혹의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LH 의혹 사건으로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모은 사건조차도 제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되는데 이것은 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서 속에 국가수사본부에 맡길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아무래도 검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 권력의 외압에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LH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8개 신도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전혀 없는 정부 합동수사단에 의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맡기면은 객관적인 수사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에 대해서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솔직하게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이 아무리 들끓더라도 여론이 아무리 비등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에 직접 투입돼서 수사를 할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큰 악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서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통 시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그냥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의 지적을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 또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은 6대 중대 범죄에 한했습니다. 그런데 LH 의혹 사건과 같은 그런 큰 거악이 바로 6대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LH 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미루어 보면 행위자의 신분, 행위자의 주체라든지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미루어 보면 6대 중요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 비교적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던 조응천 의원은 행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한 사회에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좋지 못한 일인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인데 이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일관되게 검경수사권 조정 안 등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거듭해온 조응천 의원이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행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은 꼭 같은 의견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배 권력이 자신들의 목표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행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결과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국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아보기 시작한 것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의한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거대한 악과 같은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느 공적 기관들도 제대로 수사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퇴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적처럼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은 거의 현재의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원과 검찰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 때까지 조사하는 그런 폼만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망각하게 되는 지치게 되게 되는 그런 때까지 밀어서 결국은 이번 사건을 허지부지하게 처리할 의향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시하는 사건도 이 정도로 처리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지배 권력의 핵심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거의 손을 댈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제도와 법과 정책을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이 많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내막을 상시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한참 난리를 필때 많은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 정도로 아마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보통 시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피해를 안겨다 줄수 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봅니다. LH 투기 의혹조차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